다시 한번 보면은 크게 나눠서는 우리가 스타트업 사이클과 스케일업 사이클로 단순화 분류시킬 수가 있죠. 이 스타트업 사이클은 다시 R&D 사이클과 스타트업, 스케일업은 다시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이렇게 다시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사이클의 문제는 지금 과다한 스타트업 지원 문제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면은 애들이 제대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지금 스타트업이 지나친 과보호를 하니까 이제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무슨 벼슬 한지 압니다.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모셔오는데 애먹어요. 그래서 지방 지원기관들이 의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과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과보호하느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비중이 보증 기준입니다. 3대 7에서 7대 3. 이거는 7년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기준에서 3대 7의 보증 비율이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보증 규모는 조금 커졌습니다. 80조에서 90조로 커졌는데 이 비중이 바뀌었다는 건 금방 계산해봐도 스케일업 기업의 보증 한도 팍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건 스케일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스케일업의 보증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사내벤처. 왜 사내벤처가 중요하냐? 이 스타트업의 90%는 대학발이 아니고 기업발입니다. 기업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90%, 창업의 90%는 기업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이게 대학의 링크 프로그램이나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하다. 시대비 잘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생태계, 지원이 아니고 생태계다. 그 대표적인 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플랫폼이란 두 개를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달성하시더라. 두 번째 스케일업 생태계는 과도한 스타트업 지원에서 지역과 변화 성장의 근원은 뭐냐? 스케일업입니다. 이 스케일업을 위해서 콜롬비아, 미국 보스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MIT의 구지만 교수가 제 작년에 낸 논문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방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창업의 양과 스타트업과 국가 GDP는 관계가 없답니다. 관계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스케일업. 그 스케일업을 위한 우리가 몇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제시됩니다. 스케일러레이터. 우리가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위한 거라면 스케일러레이터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거죠. 아이젠버그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경영지센터가 M&A 기능을 확대하고 기고신고가 이제는 이 스타트업으로 보증이 몰려가면서 스케일업에 있는 기업들의 보증 한도가 줄어있는데 요거를 더 늘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잘 주나요? 안 주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스케일업 기업, 7년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디폴트 레이트가 다 3% 이내로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보증력, 실제 이 회사들이 디폴트가 날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토해서 그 수치만큼 보증료를 받으면은 이게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보증료 제도가 이제는 스케일업 쪽에 도입됐다. 이 우리가 기본하신보의 보증을 모두가 국가의 지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을 개별 기업은 이 디폴트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보증해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한된 그룹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프라이머리 CBO가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CBO를 활성화시키자.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상사 제도가 지금 겉돌고 있는데 전문 상사 제도를 겉돌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스케일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업에서 가면 20%가 성공하고 80% 실패 하죠. 그리고 일부는 글로벌화, 일부는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창업정책은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은 창업정책이 있습니다. 과다한 창업정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플랫폼을 가면 직접적으로 개별적 지원하는 건 줄이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창업 비용이 줄게끔 하라. 이게 실리콘밸리가 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연속기업가 정책.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를 키우러 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국 7군데를 다니면서 느껴본 것은
성공한 기업가가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설 때 그 토양이 급속히 풍부해집니다.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주변을 봐도 박창호나 박세리가 등장해서 후배들이 세리 퀴즈가 나오고 찬호 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 엑셀러레이터, 팁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창업 프로그램은 팁스입니다. 근데 중기청 내에서는, 중기부 내에서는 팁스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대부분의 권한을 민간에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도적 프로그램이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1000명의 대학생들한테 질문했죠. 너 창업할래? 3%. 근데 너 제도전을 항상 100% 보장해. 너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제도전을 보장해. 너 신용불량자 안 만들어줄게. 창업할래? 20%가 창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업 지원이 아니에요. 내가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전 기업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5%, 어디서나 한 5% 정도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 때문에 전체 95%를 못 살게 하는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 제도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 5%의 도덕적 해이만 우리가 가중징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M&A와 글로벌을 통해서 대기업과 형성한 구조, 이게 핵심 생태계 모델이죠.